또한 영인산 정상에는 두 마리의 하계 형상을 띤 듯한 민족의 시련과 영광의 탑이라는 두 개의 탑이 우뚝 서 있는데, 이 탑은 민족의 역사 및 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아산만 일대 국제무역항 건설, 공업단지 조성, 아산온천 개발에 따른 배후 휴식 공간을 마련해 세워진 탑인데요. 시련과 영광의 탑 앞에서 생각에 잠긴 아산 농부. 아산 시민이 시련을 극복하고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영험한 산, 친절한 산 영인산에서 그 해답을 찾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큰 감흥처럼 바짝 타들어간 아산 시민의 마음에 아산 농부의 양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단비가 되길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추천하는 복지TV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배리어 프리 코리아 진행을 맡은 충남방송의 정상근입니다. 오늘은 아산시의 노인성 질환과 만성 질환자의 요양과 치료를 담당하던 요양병원을 운영하신 조은규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은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사이 전국적으로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청소년 후원단체인 오나후원이 자문위원과 소상공인 아산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일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 무료 확진자가 17만까지 올라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20만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각자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시고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코로나 꼭 이겨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산에 사시면서 그동안 나눔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것보다는 저희 가족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저를 자랑하지 않고도 시청자분들께서 저에 대해 이해하시기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누나의 책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보통이면 한 30분 거리인데 어리다 보니까 1시간 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신장로를 따라 쭉 걷다 보면 저희 남매를 보고 철없는 아이들이 누나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쫓아가서 혼내주고 싶었지만 매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한참이나 둘러서 뒷길로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는 자꾸 걷다가니 픽픽 쓰러지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아신 어머니가 제 종아리를 심하게 때리셨습니다. 무엇이 창피하단 말이냐? 그리고는 어머니도 저도 누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누나는 작은 체구의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청각장애인 행사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아유, 뭐하러 왔어? 이런 눈치더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함께 오신 가족분들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화를 통해 청각장애인분들이 잘하셨다, 고맙다, 그렇게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장애인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셨던 그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며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보다 저는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 가족 중에 장애인이 계셨네요.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복지 그러면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과 장애에 대한 복지 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특별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산이 아직까지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하시는 일이 극한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일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나 이제 제가 둘러보니까 모종사업, 묘목사업, 그 다음에 화훼재배, 그 다음에 버섯재배 이러한 농사일과 표준화된 그 좀 기술이 필요한 떡이라든가 만두라든가 장단극이, 김치 식혜, 수정과 이러한 것은 그 큰 힘을 안 들여도 그 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 농협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장애인 분들한테는 요새 뜨고 있는 플랫폼 사업의 한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코딩 분야에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에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복지 방안과 지원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다문화 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부모의 언어, 관습 등 극복해야 할 문화의 차이를 사회적 시스템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이란 게 무엇이냐 하면은 교육과 제어만이 아닌 저는 접목도 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나라의 언어, 관습, 이념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한국 사회 문화와 접목시키는 역할을 표준화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머니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합시다. 우선 언어와 글이 다르기에 교육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어머니의 문화와 한국 사회 문화를 접목시키는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1년에 몇 번이고 베트남 여성들이 그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베트남 여성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주고 어린 자녀들이 베트남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이러한 것을 접목시켜주는 것이 즉 사회적 시스템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외된 계층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탈북 세태민이라고 있는데 이 탈북 세태민이 아산시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도 그리 넉넉한 삶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아, 이분들을 가리켜서 그 미리운 통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탈북민들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한에서 탈북 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후에 북한 전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교육시키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통일 후에는 이러한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데 아주 빠르게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한에서
제대로 정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착금과 남한 사이 부적응 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그로 인해 우울증도 겪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70년이 넘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언어만 빼고 모든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이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회장님께서는 또 요양병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운영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요양병원을 시설하지 못하는 또 취약계층의 약자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 계획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심히 관찰을 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거노인과 한부모 자녀의 아이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교류가 필요하고 아이 돌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지만 더 나은 해답이 있다면 저는 제 사업을 위해서라도 길을 세우고 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인지는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요양병원에 같은 층 안에서 그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을 마주보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유리창막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 할머니들이 어느 날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할아버지들은 그 이제 양복을 입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엔돌핀도 암을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생각이 난 것은 만약에 독거노인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면 어떨까? 이분들은 하루 왼종일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TV 광고 시간에도 이제 AI와 대화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던데 이분들이 충분히 대화하고 우울증, 그로 인해서 우울증 같은 것도 극복하고 삶의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 아산시에서도 한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모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그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에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있어야 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아산에도 만약에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은 그 아마 공간이 금세 꽉 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0세부터 만 12세까지 24시간 아무 때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꼭 그 민간 자본을 쓴다기보다는 지역 농협과 관과 이렇게 협력해서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또 학대받는 아동들도 있을 것이고 맞벌이 부모 가정인데 둘 다 그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24시간 돌봄 시설을 이렇게 갖췄으면 하고 필요하다면은 뭐 일주일에 한 5일간을 그 시설에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역의 단체장이라면 그러한 시설을 갖출 것이고 아산이 여성 친화도시인데
기왕이면 여성 친화 도시에 맞게 산후조리원이 그 변변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한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도 딱 한 곳이 있는데 산모 출산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천안이나 그 수도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산부인과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를 두어가지고 여성 친화 도시에 맞게 이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런 준비는 2년 내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유심히 관찰한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회장님께서는 아산시의 발전과 복지에 관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복지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고 싶은 복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개발이 왕성하게 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것이 그 아산시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특히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복지는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삶의 활력소 내지는 아산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 이런 것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문화복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기도 바쁜데 문화가 뭐고 예술이 다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SNS상에 800석 규모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예회관보다는 1500석 이상의 예술의 전당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 큰 걸 누가 관리하느냐 아니면 결국 혈세를 축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는 도시 마케팅에도 꼭 필요한 요소고 도시 가치를 높이는데 그것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령 아산예술의 전당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급의 공연이나 런던 교향악단 같은 세계적인 관현악단이 공연을 하거나 세계적인 오페라단이 공연이 연이어져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아산이라는 브랜드 가치, 아산이 어디냐, 하는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브랜드 파워로 우리가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은 20대 부자의 도시가 된다고 했는데, 세계에서. 그러한 도시를 향한 질주는 문화를 강화시키면은 질주가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산다는 시민들의 자긍심 또한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싸이 강남 스타일이 히트칠 때 세계인들이 강남이 어디야 도대체 그렇게 궁금해하고 강남을 주목하고 강남을 알고 나서는 강남에 세계인들이 몰려왔고 강남에 이미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나 강남 살아 하는 그 자긍심 또한 높아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가면 말춤을 출 때 손목 동작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관광 상품이 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게 대중문화입니다. 특히 BTS의 공연은 K컬처의 정수로 표현되는데 한국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상향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 한 개가 2,69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BTS의 경제이별 효과는 10년간 56조나 된다고 합니다. 500억 불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현대 경조연의 발표를 봤는데, 문화복지에서 파생되는 소프트파워의 시장 파급 효과를 따진다면은 이보다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매겨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문화예술 복지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산에는 4.18 축제나 가을 축제가 있고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보실지 모르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국한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산의 현실은 또 그 실내공연장이 국민생활관, 뭐 체육관 이런 데가 전부인데 그것 갖고는 훨씬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술의 전당이나 또 제가 다른 측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KBS 방송 총국 충남의 그 작년 9월 달에 그 두기로 한 결정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아산 쪽으로 끌고 오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이 문화예술 복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네. 아산시의 교육부문은 또 어떻습니까? 아산시가 교육도시를 포방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난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먼저 최근에 실시된 교육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고교 평준화 실시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미 천안시에서 하향 평준화로 평가받고 있었으며 여론조사에 응답할 선거인단 구성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 또한 누가 봐도 확실하게 부족한 2년이다 보니까 둔포나 은봉, 영인, 인주, 선장, 도고, 신창, 송악, 탕정 같은 지역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그 학습권 침해라는 것을 받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둔포, 은봉 지역은 통학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또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적어도 3년 이상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육감 전형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실시될 때까지 분명히 오점은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에 절대 지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뒷받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력을 집중해서 둔포 지역과 신창 지역 고등학교를 빨리 개교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지금은 요양병 경영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개념의 실버타운을 추진 중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새로운 실버타운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아직은 할 일이 많고 설계 중이라 공개할 만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년 전 KBS 시사기획창에서 방영한 존엄한 노후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영상인데 그 중에 일본의 모델을 삼아서 한 7 내지 10만 평 규모의 전원생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임차형식으로 이 노인분들이 살다가 존엄한 노후를 마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 안에는 스포츠센터, 오락시설, 방문요양, 의료시설 이런 것이 갖춰져 있고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만약에 부모가 있으시면 방문한다면은 마치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고향집,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세컨하우스 개념의 새로운 실버타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실버타운도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모쪼록
이 위기를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나날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